가정용 대우 튀김기 3리터짜리를 언박싱해서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채반과 기름통, 그리고 가열장치, 뚜껑,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. 본체에는 요리별로 적정 온도가 나 있습니다. 140도에 뭐 6분, 생선튀김은 160도에 6분, 그리고 통닭은 170도에 뭐 12분,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본체를 놓고 튀김팬을 넣은 다음에 가열장치를 씁니다. 이렇게 끼시고, 이건 전원에 연결하시고, 이렇게 튀김 채반이라고 하나요? 이 튀김 채반이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.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온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드시고 싶은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음식들을 한번 요리하는 영상을 다음에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. 매운 튀김기 조립은 이렇게 간단합니다.